예, 화재는 오늘 처음 나왔어요. 화재도 굉장히 순둥순둥한 아이인데, 추위에 약하고, 햇볕에 타고, 그런 것만 방지해주면 아주 자고도 잘 달고, 빨갛게 물드는 아이죠. 일본 성향인데요. 이 아이도 100분 했는데, 이곳에다 놨네요. 수연이 라인 그리기 시작했어요. 제가 수연이라는 친구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수연이 볼 때마다 우리 수연이, 우리 수연이. 어디서 지금 잘 살고 있겠죠? 쿠비 크러스터. 아, 이 제품이 요즘 몇번 판매를 했는데 우리 집에 이렇게 쭈꾸미가 있어요. 너무 좋죠? 데뷔 이 아이 입꼬지를 보내주셨더라고요. 사장님이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니까. 근데 지금 많이 컸죠? 네, 군생으로 자랍니다. 요런 애들 안 예뻐할 수가 없어요. 데뷔. 아, 예뻐요. 얘는 펭귄은 2000시민다육에서 500원에 사온 아이예요. 500원인데 이렇게 군생이 되고 이 아이가 잘 많이 큰다고 하면 이런 거야말로 대템이죠. 자, 마제린. 타이거번입니다. 아주 목대가 다 문제가 있는 아이를 보내주셔서 오자마자 적심을 해서 심어놨는데, 아직도 고생 중이에요. 자, 멀로. 이 멀로가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에요. 얘가 바로 그 아이입니다. 루다. 루다가 이렇게 예뻐집니다. 이보다 더 빨개지죠? 라울? 오늘 드디어 처음 나왔어요. 그동안 베란다 햇빛 잘 들은 곳에 있어서 특별히 뭐 햇빛 적응 훈련은 안 해도 되겠지만, 그래도 오늘 처음 나왔으니까 오늘 좀 신경 좀 써줘야 되겠죠? 얘가 여제입니다. 적심한 백봉이에요. 양로, 너 맨날 까칠하다고 내가 그렇게 흉을 보는데 이렇게 이뻐지면 어쩌라는 거야? 미안하잖아. 우리 집 까닭을 너무 작아요. 큰아이 사와야 되는데. 아, 나중에 기회가 되면 완전 큰아이 사와야겠어요. 얘가 완전 프리티입니다. 우리 집 콜로라타 모질입니다. 못난인데 애가 얼마나 예쁜 아이인지 알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있어요. 황배영 2,000원짜리입니다. 황비왕. 황비왕을 제가 자꾸 황병이라고 그래요. 황비왕 2,000원짜리인데 여기가 좀 비어있죠? 비어있는 곳도 자구가 있답니다. 이 아이가 자라나면 이렇게 되는 거죠. 아, 그 다음 단계가 또 있는데 제가 뭘로를 뭘로 부자가 되겠다고 싸게 뭘로가 나와 있을 때마다 뭘로를 막산 거예요. 그래서 뭘로가 그 시간차가 다 있습니다. 요렇게 커서 요렇게 크는 거 이런 시간차들이 다 기록에 남아 있어요. 알뜰하게 다육생활 하겠다고 쪼꼬미들만 사고 그랬어요. 얘가 데뷔. 이 데뷔를 보고 군생을 샀는데 세상에 너무 조그만 아이가 나와서 놀랬지 뭡니까. 아이고, 눈에 보이질 않았어요. 받았을 때 얘가 데뷔야? 그러고 너 데뷔 맞니? 하고 아이한테 말도 못하는 아이한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. 네가 데뷔 맞아? 아이가 대답도 안 하더라고요. 시크해가지고. 이번에 나온 바나나 닮았다는 그 아이 하겐시스인가요? 그 아이하고 많이 닮았죠. 이 아이는 애심이에요. 이 아이보다 작은 아이, 그 입장이 작은 아이는 애성. 애성이 있는데? 애성? 아, 여기 있다. 얘는 애성. 조금 작죠, 입장이. 그리고 이렇게 길다래지면 애심. 이거보다 더 길다래진 아이는 백미인. 그리고 키도 엄청 두꺼워지고 커다란 거인이 되면 해겐시스 그런 족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백봉국 이 아이 정말 튼실합니다. 이 아이가 620원짜리라는 거 아니에요? 620원짜리인데 벌써 이만큼은 시집 보내고 저두 배가 돼서 작년 4월달에 구매를 했어요. 620원에. 그래서 9월달쯤에 시집을 반쪽을 보내고 또 얼마 전에 또 반쪽을 보내고 이렇게 됐습니다. 아, 여기 있네요. 뭘로.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. 하나, 둘, 얘가 세 번째 단계고요. 마지막 단계는 저쪽 끝에 있습니다. 백분이 많다고 따로 놨던 아이가 있어요.
로벤시스가 드디어 물이 드네요. 이 아이도 참 튼실하고, 큰 아이도 아까 그 백봉국가로 같이 온 동창이에요. 620원짜리입니다. 깻잎적성. 언제나 이쁜 김일정선. 우리 집 지씨가 제일 이쁘죠? 우리 집에서는. 얘도 물을 줬으니까. 아이고, 실루엣. 이뻐요, 실루엣. 얘는 미니 멀로입니다. 이 아이도 멀로처럼 생겨요. 근데 멀로는 아주 큰 얼큰이고요. 미니 멀로는 얼굴이 작은 미니, 그런 아이예요. 아, 우리 집에 치와와가 있었네요. 치와와 없는 줄 알고 치와와 11개 쪼꼬미 1,000원짜리 사서 지금 기르고 있거든요. 조만간 합식해 줄 겁니다. 이뻐라. 우리 백봉이에요. 그리고 옆에 역시 이쁜 물리로즈 있고요. 그 옆에 이쁜 핑크시가 있습니다. 저는 왜 핑크시, 레디시 이런 아이들을 좋아할까요? 이름이? 드디어 온두라타가 나왔어. 이 아이 장군감인데 추위에 약하다는 거예요. 지금 제일 늦게 나왔습니다. 온두라타. 지금 이 아이가 기력이 없어요. 매직 판타지인데 다시 회복하는 매직을 좀 보여주길 바랍니다. 자, 깔끔히 우리 수연 아가씨도 목욕 좀 할까요? 아직 물이 많이 안 들었어요. 화활야. 줄리어스. 우리 집에서 이 아이가 몸값이 제일 많이 나가요. 이 아이를, 몸값이 고한 아이를 사는 이유도 너무 웃기죠. 제가 가격을 잘못 보고 착각해서 샀다는 거 아니에요. 가격을 똑바로 봤으면 이 아이 안 샀을 거예요. 너무 비싸서. 24,000원입니다. 24,000원 보고 너무 몸값이 많이 나간다고 제가 그래서 웃으실 것 같아요. 대부분 다 비싸도 10,000원, 만 얼마거든요. 이 아이가 20,000원인가 그러거든요. 네, 제대로 못 기르고 있어요. 제가 이 프리종류를 기를 줄 몰라서 고전했습니다. 물을 좋아한다는 걸 몰랐기 때문이죠. 이제 살려나 보려고요. 그리고 튼튼해 보인다고 창가에 놔뒀다가 요 냉이도 이쁜 거 보세요. 이쪽에는 푸른 종류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. 나름 백분 있는 아이들, 따로 모아놓은 아이들 물 주겠습니다. 은월입니다. 은월, 은월이고요. 금왕성. 금왕성하고, 그 부용하고 많이 헷갈리시는데, 좀 같이 놓고 보면 달라요. 부용은 좀 작고, 금왕성은 좀 크고, 빛감도 살짝, 금왕성이 더 화려합니다. 뭘로요? 이 아이가 이제 진짜 완성형 멜로인 거죠. 아까 그 아이들은 조금이고 이번에 품어온 아이. 꽃이 너무 예쁘다고 매번 칭찬받고 있는 아이예요. 얘 멜로하고 비슷하죠? 멜로 아닙니다. 크림치라는 아이예요. 이쁘게 변할 것 같아요. 이렇게 백분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주황색 막 이렇게 변하잖아요. 라오니. 저는 라오니가 이렇게 큰가 했더니 크림티는 입장이 좀 얇고 라오니는 입장이 두툼하더라고요. 진주 목걸이, 콩란, 그리고 얘가 달빛인데요. 진짜 에이 버릴까 싶을 정도로는 못생겼었는데 이뻐지는 거 봐요. 눌렛이나 보이죠? 너무 이쁘죠? 이 아이도 이름 모를 나이에요. 2,000원 가지고 이렇게 큰 기쁨을 누리다니. 자, 이 아이 500원짜리 아이들 심어놨는데요. 클랄라입니다. 이렇게 빨갛게 이쁘게 물드는 아이였어요. 자구예요. 라우렌시스. 산토리아. 산토리아 이 아이한테 반해가지고 제가 산토리아 이 아이를 구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. 군생을 구하고 싶어요. 분갈이하고 처음 물 받는 거예요. 이 아이도, 이 아이 멀로 아니에요. 또 멀로 같이 생겼죠. 멀로 이두근근 같아 보이는데 멀로 아니고 하리 왓슨입니다.
아이도 아래만 붙일게요. 다음에 가면 이 파랑새 어린아이들 그 확실히 구분을 해놔야겠어요. 그 백분 있는 아이들하고 아닌 아이들을 확실하게 구분을 하고 금종류하고 아닌 아이들하고 구분을 해서 물 줄 때도 좀 편안하게 물을 줘야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물을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고요. 한 다섯 번에 걸쳐서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물을 주고 있어요. 자, 이번에 한 번 마쳤고요. 자, 저는 이제 이곳은 창들이 있는 베란다인데요. 네, 창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금 점유 건수를 다 해준 상태예요. 이 창들이 우리 집에 와서 아마 처음으로 물을 좀 흠뻑 먹은 상태입니다. 지금 요런 화분 그리고 대품인 큰 화분에 있는 아이들은 점유 건수를 못 해주고요. 조그만 애플분에 있는 아이들은 모두 저면 관수를 해줬어요. 화이트 그린이는 아직 물 한 모금 안 됐습니다. 아이들이 좀 통통해진 느낌이죠. 불새가 이 두 번째 입장까지는 텐텐 통통해졌는데 마지막 입장은 통통해지지 못하더라고요. 이틀 동안 그 저면 관수를 해주다가 너무 오래 두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마지막 입질 통통해지는 거는 포기하고 해놨어요. 이 아이들 그 시모야마 콜로라타 냉이를 입고 왔던 아이인데 지금 괜찮죠? 잘 통통해졌습니다. 그리고 이 아이가 제일 심각하게 냉이를 입었던 아이죠. 이 아이도 역시 두 번째 입장까지는 괜찮이 통통해졌는데 마지막 입장은 통통해지질 않았어요. 블루신 이 아이는 완벽하게 통통해졌습니다. 그리고 스타워딩도 역시 물이 들면서 이쁘게 통통해졌고요. 한스 에보니도 아주 입장이 토토해졌죠. 예, 캐롤라인도 역시 냉이를 좀 입고 왔던 아이인데요. 괜찮아진 것 같죠. 그리고 지금 레드 에보니가 많이 통통해졌어요. 예, 입장이 물렁물렁했었거든요. 물이 안 들어있어서 물을 먹으면서 아주 단단해졌습니다. 원종 콜로라타 이 아이 역시 냉이를 입고 왔었는데요.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와그너도 역시 와그너는 입장 자태에 이렇게 좀 심이 있고 통통해지지 않나 봐요. 이 아이는 조금 다른 애들보다 오랫동안 점형관수를 했는데도 딱딱해지기만 하지 통통해지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한 3일? 4일 정도 있다가 무서워서 얼른 꺼내놨어요. 뭉쿵 물 들어가고 있는 예쁜 아이였는데 통통하게 만든다고 점형관수를 해줬더니 물이 좀 빠졌습니다. 제클린 역시 입장이 아주 통통해지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도 조금 오랫동안 점형관수를 해줬는데 결국은 통통해지는 거 포기하고 얘는 원래 그런가 봐 하고 꺼내왔죠. 헬리아는 좀 심각하게 오래 있었어요. 헬리아가 통통해지는데 힘들었답니다. 사부에나는 금방 통통해져서 점형관수를 아주 확대 끝냈어요. 두 라셉 마리아 이 아이들은 만족할 만큼 통통해졌습니다. 이렇게 점형관수를 하면서 통통하게 만드는 동안 뿌리알착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지곤 했거든요. 근데 새벽별이 아직 그렇게 안 됐어요. 그리고 룬스타 이 아이도 절대 통통해지지 않더라고요. 룬스타도 제가 살짝 포기했고요. 첼리 그리고 화랑 너무 이쁘셨죠? 자, 또 블루 와이번도 많이 키가 많이 크고 이뻐졌습니다. 그리고 저쪽에 자 그리고 아직 이쪽에 그 이 아이들 큰 아이들은 저면 관수를 안 해주는데요. 다음 주에 좀 월요일까지 엄청 바쁠 것 같거든요. 월요일이 지난 다음에 저면 관수를 좀 해줘야겠어요. 눈스톤도 통통해지고 이뻐졌습니다. 저쪽에 마디바 아주 조그만 아이가 저면 관수를 하더니 많이 커졌어요. 이제 제법
마디바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. 이렇게 조그만 아이였거든요. 아, 얘네들은 분갈이 해준 지 얼마 안 돼서 좀 햇볕가리개를 해줘야겠네요. 분갈이 한지 얼마 안된 애들 여기서 익혔습니다. 봄철이어서 분갈이해서 3일 만에 물을 줘도 된다고 그래요. 분갈이는 그좀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서 3일 이상 된 아이들은 물을 줬고요. 3일 이내에 된 분갈이를 한 아이들은 아직 물을 안준 상태입니다. 네, 소인재 돈과 소인재는 제가 따로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. 상태가 안 좋아서. 그래서 이 아이들은 유아인 나름대로 물주기를 정하고 있습니다. 모두 무사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. 이론으로만 공부했던 전문가들을 지금 실천하는 상황이거든요. 지금부터 중요한 건 물마름이죠. 너무 오래 가지 않도록 물마름을 해줘야겠습니다. 오늘은 햇살이 좋으니까 내일까지는 좋으니까 이렇게 하고요. 화요일쯤 비 오면은 비를 안 맞춰준다고 해요.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비를 안 맞추고 비가림해주고 또 마르지 않는다면 제가 집에 있을 때 선풍기로 물마름을 좀 도와주거나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. 제가 창을 오랫동안 길러본 사람이 아니잖아요. 작년 가을부터 창을 좀 들여서 겨울 나기를 하고 이제 봄맞이해서 처음으로 물주기를 한 상태여서 두근두근합니다. 잘 자라야 될 텐데요. 마왕, 여러분과 나눔했던 마왕, 핑크 마왕이죠?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.